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자신과 이 서울의 소리의 기자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이거를 녹음해가지고 무려 한 7시간 가량 됩니다. 한 5개월에 걸쳐가지고 자 50여 차례 통화를 하고 그걸 전체 계산해보니까 한 7시간 되는데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했던 서울의 소리의 자 이명수 기자 그리고 이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김건희 여사가 이 소송에서 이긴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이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MBC에 내고 또 이제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이 침해됐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최종적으로 1천만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이 아는 사람이 이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 원래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한다는 거. 자, 이것 또한 너무나 야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 그 이어가지고 다시 이 이명수라고 하는 자가 지난번에는 이 최재영이라는 목사를 시켜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갔어. 그래서 디올백을 주고 이걸 또 촬영해갖고 거기에 대화 내용도 녹음해가지고 또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고 여성에 대한 한 뭐라 그럴까 이 표훼 이런 것이 아닐까. 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지만 법원은 이게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그 부분을 빼고 그래서 보도를 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MBC가 보도를 했고 그 MBC가 보도했던 그 기자가 또 뒤에 디올백 관련해서도 이 보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하는 세력이 있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해당되는가. 몰래 함정을 파놔놓고 또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를 타결 주기 위해서 자, 이 사생활 관련해서 이 녹음을 한다는 거.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방비 상태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과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많은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대법원 일부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과 이명수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성소한 원심 판단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 항소심 판단에 따라서 백은종과 이명수는 김건희 여사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는 백은종과 이 이명수 기자가 2021년 7월부터 12월 무려 한 5개월 동안에 50여 회에 걸쳐서 자, 한 7시간 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해서 인격권, 사생활 침해권 등에 침해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1월 달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 50여 차례니까 한 달에 한 10여 차례. 자, 그러니까 사흘에 한 번꼴로 전화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묻고 답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터뜨렸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거기 온갖 용이 다 나오고 있고 지금도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 녹음했던 내용들이 자 SNS에 또는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재료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서울의 소리는 이 앞서 가지고 녹음 파일을 모라방송 스트레이트 팀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팀에게 제보했고, 자, 그 MBC도 이걸 보도했습니다. 자, 김 여사는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 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 가능하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이걸 보더라도 자 몰래 녹음해가지고 이 방송한다는 것, 특히나 여성에 대해서 자 이것만큼 이 범죄적 혐의가 있을까 하는데 그런데 이 사법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김명수가 심어놓은 이런 우리 법 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가 주로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 사법부에서 자 이렇게 이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자, 재판에서 백은종은 정당한 취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재다. 이런 취재가 정당하나? 그럼 백은종 집에 전화해가지고 조카나 삼촌 이렇게 핑계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온갖 것 다 물어가지고 개인 사생활까지 물어가지고 그걸 보도하는 것도 그러면 사생활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달에 이 심은 백은종과 이 이명수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천만 원을 인정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소송 비용의 90%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심은 이 백은종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 백은종 측의 상고로 백은종 측의 상고해 가지고 이 사건을 대법원에 다시 접수했는데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본안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 백은종 측의 양태정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가처분 결정에 반하지 않는 보도에 자,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식의 결론이 나와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일로 보도 자유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유. 그러니까 이 보도 자유라고 해가지고 몰래 녹음하고 또 이렇게 이 몰카 가지고 들어가지고 함정 녹음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공작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표현의 자유인가 보도의 자유인가 정말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도는 이렇게 정당하고 자신에게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고지도 하고 또 이 취재를 하면 취재한다고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전화 녹음 아주 사생활 이야기를 하듯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묻고 뭐 이게 좌파 우파 이야기를 묻고 그렇게 하면서 뭐 도와달라 한 이야기까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방송을 낸다. 너무나 치졸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주로 줄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주로 사생활을 건드려가지고 자, 공격하면 자, 개인 여성 누구든지 사생활 한 5개월 동안에 50여 차례에 이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면 누구든지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또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로 하기에는 너무나 야비한 것 아닐까 하는 건데 어쨌든 소송을 통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겼다는 점. 그런데 이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도 내용이 드러나면서 뭐 웃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도하면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관해서 공격하고 이런 게 건방지다, 이런 게 나쁘다 온갖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댓글에다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자 김건희 여사와 이 공격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성 혐오적인 접근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줄리, 이 줄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자,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자, 줄리 같다. 뭐 예명이 줄리였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왜 빨리 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법부다 하는 겁니다. 이 재판도 신속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뒤 2년이 지난 뒤에야 이 판결을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 언론이라면 이제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공포. 그래서 자, 이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아버지를 안다고 했더니 목사가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또 뭐 선물을 주고 이 선물을 사줬던 사람도 바로 이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언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일까? 이게 공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러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 자, 이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오염됐을까 하는 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언론의 자유보다는 개인 사생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법한 또는 불법적인 또는 편법적인 이런 취재가 대한민국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말아야 되고 이게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해주니까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